코로나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음식점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끼고 배달을 하죠. 그러면서 음식점과 배달원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배달이 늦다는 소비자 불만에 일부 음식점은 배달원에게 10분 안에 배달하라는 요구 조건을 내놨습니다. 그러자 배달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구체적 상황은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서울의 한 중국집, 배달 주문이 밀려듭니다. 하루 평균 1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. 종종 배달원이 늦게 올 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. 음식은 이미 나왔는데 배달 직원들이 지정이 안 되잖아요. 저희가 다시 재소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소리를 못해서 보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손님은 TV에다가 메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시고.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배달기사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. 배달원들은 음식점이 주문을 늘려받아 기다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호소합니다.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이 배달해야 하는데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. 이렇다 보니 음식점과 배달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. 배달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음식점도 있습니다. 아예 입장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몇 분 정도 걸릴까요라고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. 40분, 50분, 뭐 심지어 1시간까지 걸리는 게 있거든요.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죠. 소비자의 항의가 들어와도 서로 책임을 떠밀어 피해 보상은 뒷전입니다. 급격하게 커지는 배달 시장의 안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